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투데이 핫이슈의 박재영입니다. 오늘이 2월 3일입니다. 구정연휴가 끝나고 첫 거래일인데요. 우리가 쉬는 동안 미국 증시가 많이 오르면서 우리 증시도 굉장히 강한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굉장히 다행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2600선에서 좀 더 밀린다라고 하면 정말 무서운 그런 상황이 연출이 될 수도 있었는데 다행스럽게도 그런 일은 없었습니다. 오늘 조금 아쉬운 것은 지금 미국 시장에서 나스닥 선물이 하락하고 있는데 메타가 급락하고 있죠. 실적 발표하고 그런 것 치고는 그래도 우리 시장은 오늘 잘 버티고 있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4일 동안의 하락이 죄송합니다. 4일 동안의 상승이 한 번에 반영이 되면서 주가 하락을 좀 영향을 덜 받고 있는 것 같고요. 리첸젤님께서는 오늘 격리 해지됐다라고 채팅창에 글을 남겨주고 계신데 오늘 코로나 확진자 수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최근에 어제에 이어서 2월 1일부터 이틀 연속 지금 2만 명을 하루 확진자 수가 2만 명을 넘어가고 있는데요. 이게 또 우리 주식시장에서 굉장히 큰 변동성으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바이오 관련된 선물 K뉴딜 바이오 지수가 막 주가가 급등해서 오늘 시장 상승을 주도를 하고 있는데요. 오늘 그런 내용들을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이렇게 많이 올라서 고민인 그 날이 2월달엔 좀 많이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소식부터 전해드리죠. 카카오페이인데요. 오늘 이런 시장에서도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걱정되는 부분들도 있긴 해요. 오늘 보호 예수가 풀렸습니다. 오늘 시작하자마자 5% 이상 급락해서 출발을 했는데 보호 예수가 풀렸어요. 신규 상장한 종목들은 초장에는 이렇게 좋다가 초장에는 상장으로 인해서 이제 주가가 뭐 기관들이 좀 타야 되죠? 외국인 기관이 쭉 매수하면서 이렇게 좋다가 뭐 외국인도 팔고 안 팔던 파란색 선이 기관의 수급입니다. 안 팔고 있던 기관도 뒤늦게라도 어떻게 팔아야 되나? 이런 움직임이 나올 수 있다는 거죠. 900만 주 정도 되는 외국인 청약 물량 중에서 보호예수가 3개월 보호예수가 끝나는 오늘 날이라고 합니다. 3개월 보호예수가 끝나면 주가는 조금 뭐 떨어질 수도 있겠죠. 900만 주 중에 한 28% 정도 보유예수가 풀리는 222만 주가 의무 보유 확약이 종료가 되고 이게 전체 주식수의 1.68%나 된다라고 합니다. 물론 이게 다 시장으로 나오는 건 아니겠죠. 최근에 주가가 뭐 경영진의 스탁옵션 이게 뭐 먹튀 논란, 보유예수 종료 이런 매물로 인해서 신저가를 치고 빠지고 있는데 최근에 작년에 상장한 종목들 몇몇 종목들을 보면 크래프톤도 그렇고요. 카카오뱅크도 그렇고 공모가 밑으로 주가가 내려간 사례가 있어서 걱정스럽기도 합니다. 게다가 뭐 비슷한 인터넷 기업이죠. 메타. 미국의 이제 구 페이스북이죠. 메타가 주가가 급락을 하고 있어요. 일단 실적이 별로 좋지 않다라고 합니다. 실적이 매출은 336억 7천만 달러 예상치를 상회했는데 주당 순이익이 3.67달러로 3.84달러 예상치보다 좀 부진했습니다. 여기다가 1일 활성 사용자 수 MAU라고 하죠. 이게 19억 3천만 명으로 예상치 19억 5천만 명을 예상치를 처음으로 하회했습니다. 이유는 몇 가지가 있죠. 뭐 iOS의 개인정보 취급방법 변화, 너희한테 쿠키를 넘겨주지 않겠다, 이게 작년에 굉장히 큰 화두였지 않습니까? 여기다가 이제 광고주들이 경영난이 좀 악화된 것, 비용이 이제 상승하면서 광고주들의 경영난, 그리고 최근에는 짧은 영상이 대세잖아요. 짧은 영상이 주류를 많이 이루고 있는데 뭐 틱톡의 짧은 영상 이제 시청 시간이 유튜브를 넘어섰다, 이런 이야기들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광고 수익이 낮다라고 해요. 짧은 영상은 뭐
30분, 1시간짜리 하면 뭐 15초, 20초, 30초도 광고를 볼수 있는데 5초, 10초, 뭐 20초, 30초짜리 영상 보면서 15초짜리 광고를 볼 사람은 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영향 때문에 실적이 좀 좋지 않았다라는 것들도 오늘 인터넷 기업들의 하락에 영향이 좀 줬고, 네이버는 지금 5%나 급등하고 있는데 카카오는 1%대 상승? 카카오뱅크, 뭐 카카오페이, 카카오 관련된 그룹주들은 좀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인터넷 기업을 어디를 선택을 해야 될지, 지금은 주도주가 좀 네이버 쪽으로 넘어간 것이 아닌가, 반등에서는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떨어질 때 네이버보다 더 많이 떨어졌는데 올라올 때는 못 올라오고 있다. 좀 조심을 해야 될것 같고요. 두 번째 뉴스입니다. 오늘 지표 중에는 가장 중요한 겁니다. 1월 수출 수입 데이터를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1월 수출이요. 2022년 1월 수출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553억 5천만 달러. 전년 동기 대비에 대해서도 15.2% 증가를 했고요. 작년에 보시면 수출이 잘안된게 아니었어요. 수출이 나쁘지 않았는데 15%나 증가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런 식으로 간다라고 한다면 뭐 3월까지는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4월부터는 그래도 수출이 굉장히 많이 늘어서 기저효과가 좀 있을 수 있어 보이는데, 그런데 문제는 수입도 크게 늘었습니다. 602억 1천만 달러. 전년 동기 대비 무려 35%. 여기 보시면 수출은 이렇게 늘었다가 떨어지는 게 명확하게 보이죠? 그런데 수입은 늘었다가 계속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수출 증가율은 조금 떨어지고 있는데, 마이너스가 아니라 증가율 자체가 조금 감소하고 있는데, 수입 증감은 계속 높은 추이를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뭐 때문에 그러냐? 에너지 가격이 급등하면서 수입이 많이 증가했고, 그렇게 되면서 무역 적자가 48억 9천만 달러로 크게 늘어났다. 이거 좀 걱정되는 수치입니다. 일단 수출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가 여전히 잘 팔리고 있습니다. 24%나 증가했고요. 그리고 석유화학이 40%, 일반 기계가 14% 증가를 했습니다. 석유 제품, 철강 수출이 각각 88%, 50% 늘어나면서 반도체와 함께 석유 제품, 철강, 이런 중간재가 전체적인 수출 상승세를 견인을 했고요. 국가별로 보면 중국 수출이 13% 늘어났고요. 아세안이 28%, 유럽이 13% 늘어났는데 미국이 1.6% 증가했습니다. 이게 미국에 대한 수출이 조금 줄어들었다. 미국의 지표들이 조금씩 부진하게 나오고 있는 모습. 선진국 수요가 괜찮은지 여부를 올해는 좀 체크를 해봐야 될것 같아요. 작년에는 선진국 수요가 굉장히 탄탄해서 미국과 유럽의 수요가 탄탄해서 수출이 잘 됐는데, 앞으로도 이게 이어질 수 있을지, 수출에서는 이걸 좀 주목을 해봐야 될것 같고요. 수입은, 뭐, 아시다시피, 반도체 쪽, 그 다음에, 에너지 쪽에서 많이 늘었습니다. 수입은. 원유, 가스, 석탄 등이세 개의 에너지원의 지난달 수입이요. 무려 159억 달러에 육박했다라고 합니다. 이게, 작년 전체 수입이 600억 달러인데 이세 개의 수입이 160억 달러에 달하는 거는 26%나 차지하는 거거든요. 이세개 품목만. 작년 1월에 비해 무려 90억 달러나 증가했다라는 거예요. 작년 1월에는 68억 9천만 달러에 불과했는데 수입량이 이게 90억 달러가 늘어났다. 150% 늘어난 거 아니겠습니까? 이것 때문에 수입이 급증한 건데, 이게 안정되지 않는 한, 무역 수지 적자는 조금 더 이어질 수 있다. 시간이 조금 지나야겠죠? 시간이 좀 지나야 될 겁니다. 왜냐면, 3, 4월까지 급증했잖아요. 이게 원자재 가격 상승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4월 되면, 난방유라든지, 이런 쪽 난방유에 수요가 감소하고, 우리나라가 원유 의존도가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난방유가 조금 줄어들고, 기저효과에서 벗어나는
달이 한 4월 정도 될것 같습니다. 그러면 1분기까지는 에너지 가격발 인플레이션 우려 계속 좀될수 있다라는 거고, 그나마 수출 수입에서 다행스러운 거는 반도체 수출이 계속 잘 되고 있다라는 점. 수입에서도 반도체가 증가하고 있다라고 해요. 왜냐면 이 병목이 조금 풀리면서 반도체 수입이 증가하고 있고, 중간재 재고 확보를 위한 수입이 많이 증가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무역 수지 적자가 나고 두달 연속 나고 있는 것은 우리나라 기업들의 채산성에 조금 어려움을 줄수 있는 요인이다라고 봤을 때, 1월에 수출이 늘어난 것보다 앞으로 수입이 얼마나 늘어나고 무역 수지 적자가 줄어드는지 여부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1월 달에 수출 데이터를 좀 말씀을 드려봤고요. 두 번째는 우리 사회와도 좀 관련이 있고, 코로나 이야기를 좀 해야 될것 같습니다. 오늘 이쪽으로 인해서, 이 뉴스로 인해서, 최근에 신속항원 검사 키트 관련돼서 뭐 주가가 급등하더라고요. 저희 집도 이거를 몇개좀 사놔야 되는지, 뭐, 저희 집사람과 의논을 좀 해봤는데, 사야 될지 말은 이게 예전 마스크처럼 사재기를 해야 될지, 제가 사재기를 했다라는 건 아니고, 그런 현상들이 나타날지 궁금했는데, 글쎄요, 뭐 충분히 물량이 될것 같아요. 정부에서는 이게 좀 비축을 해놓은 다음에 이러한 검사 체계 변경을 한것 같습니다. 2월 1일 날 확진자 수가 2만 명을 넘었습니다. 2만 270명. 어제는 더 많이 늘었죠. 2만 명을 훌쩍 넘었는데, 오미크론 비율이 약 80%로 지배종이 돼가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정부의 방역 체계도 변화가 좀 나타나고 있죠. 기존에는 원하면 누구나 선별검사소 가서 PCR 검사를 받을 수 있었는데, 이제 뭐 이렇게 되면 이걸 다 감당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일단은 60세 이상은 PCR 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혹은 역학적 연관자, 뭐 밀접 접촉을 했다거나 이런 역학적 연관자, 그다음에 의사의 소견이 있는 사람, 그리고 고위험 시설 종사자, 그리고 신속항원에서 양성이 나온 사람만 PCR 검사를 받을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럼 60세 미만이고 방역 패스가 필요한 사람은 무조건 PCR 검사를 받기 전에 신속항원 검사를 해야 됩니다. 자가진단 키트 있죠? 요걸로 해서 양성이 나왔을 경우에만 PCR 검사를 받을 수 있다라고 합니다. 이렇게 바뀐다라고 한다면, 신속항원 검사에 필요한 키트의 수요가 굉장히 많이 늘어날 수 있겠죠? 우리나라의 생산업체는 신한금융투자의 보고서에 의하면 총세 곳이라고 합니다. 어디냐? 우리가 지금 오늘 상한가 간 기업이 있죠? SD 바이오 센서. 그리고 휴마시스. 그리고 하나가 비상장 기업인 레피젠이라는 회사인데, 이 회사들의 저는 생산량이 좀 궁금했어요. 1일 최다 생산량이 SD 바이오 센서가 450만 개고, 이 3사가 합쳐서 하루에 750만 개. 물론 이걸 다 우리가 쓰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 동안은 이제 비축해 놓은 게 있고, 수출된다라고 합니다. SD 바이오 센서는 로슈를 통해서 유럽 지역에 수출을 하고 있고요. 휴마시스 같은 경우에는 셀트리온을 통해서 북미 지역에 수출을 하고 있다라고 하네요. 이렇게 되면 뭐 예전에 마스크 사태처럼 마스크가 없어가지고 막 문제가 생기는 일은, 왜냐면 하루에 최대 750만 개니까 일주일만 생산하면 뭐 3,500, 4,000만 개 정도 생산을 할수 있고, 그 전부터 몇주 전부터 이 시행하기 몇주 전부터 물량을 확보해 놨다라고 합니다. 뭐 전국의 보건소와 그다음에 온라인 쇼핑, 온라인으로 판매할 수 있는 물량을 충분히 정부에서 비축을 해놨다라고 하니까요. 물량이 없을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이고, 오늘 시장에 그래서 SD 바이오 센서가 상한가를 갔습니다. 뭐 지금 상한가 근처까지 갔죠? 상한가 근처까지 가는 강세를 보였고요. 뭐 휴마시스라든지 오늘 셀트리온도 뭐 여기와 관련돼서 미국의 판매, 이런 걸로 인해서 주가가 상승세를 보였고요. 당분간은 지난주
지난주부터 이런 쪽 신속 항원 검사 진단 자가 진단 키트 관련된 좀 강세를 보였는데 당분간은 코로나 초기에 뭐 이런 시젠이나 이런 종목들이 강세를 보인 것처럼 이런 업종들 강세를 좀 보일 가능성이 있고요. 뭐 오늘 전반적으로 바이오가 다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셀트리온 뭐 삼성바이오로직스 뭐 대형주 중소형주 가릴 것 없이 오늘 다 강세를 보이고 있는 하루였고요. 오늘 바이오 상승에 하나의 기폭제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동안 바이오 너무 힘들었죠. 바이오 보고 있으면 약간 눈물이 났는데 오늘은 굉장히 강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마지막 소식입니다. 특징 좀몇 가지 전달을 해드리고 저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눈에 좀 띄었던 거는 지금 KYS님도 SM 라이프 상처네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CJ&M과 넷마블 그다음에 SM의 지분 매각 관련된 소식이 있었습니다. 일부 언론에 따르면 CJ&M이 이달 중으로 자사가 보유한 넷마블 지분 1,872만 주이 지분율로는 21.78%거든요. 이 가운데 절반가량을 매도를 해서 SM 지분을 블럭딜할 것이다. 이수만 회장이 가지고 있는 게 19%, 18.72%거든요. 요거 블럭딜할 것이다 라고 하면서 SM뿐만이 아니라 SM 관련된 계열사들 다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SM C&S도 그렇고요. SM 라이프사이클도 그렇고. 사실 이 이야기는 꽤 오래전부터 나왔죠. 작년부터 SM이 급등하면서 이런 이야기들이 나왔는데 시간이 계속 지날수록 재탕 삼탕 돼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넷마블은 주가가 많이 하락을 하고 있고요. 이런 가운데서도 반면에 SM과 관련된 SM 좀 그룹주 쪽들은 오늘 강세를 보이고 있다. 두 번째는 LG 에너지솔루션이 지난주 10% 하락, 지난주가 아니죠. 지난주 금요일 10% 하락하더니 오늘은 또10% 가까이, 장중에 10% 넘어섰었죠? 급등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얼티엄 셀즈, GM과의 합작 배터리 법인이죠? 미국에 사공장을 설립할 가능성이 있다. 설립 계획 소식에 오늘 급등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뭐 삼공장 이야기가 나왔는데, 삼공장 이야기 나오자마자 또 사공장. 얼마나 장사가 잘 되는 거면. 1공장, 2공장은 내년에 양산을 시작할 계획이고요. 3공장은 미시간주에 3조 원을 투자해서 건설 계획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2월 1일날 GM이 실적 발표하면서 컨퍼런스 콜에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얼티엄 셀즈의 네 번째 합작 공장의 위치를 상반기 중에 발표할 것이다. LG 에너지 솔루션도 크게 부인하진 않았었거든요. GM과의 협력이 굉장히 빠르게 강하게 좀 진행이 되고 있는 것이다 라는 전망에 주가가 오늘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오늘 대우조선이 우리가 쉬는 동안에 설 연휴 동안에 잭팟이 터졌습니다. 수주 공시가 크게 있었는데요. 1조 9천억 규모의 수주 공시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그리스 최대 회사죠. 안젤리쿠시스 그룹 산하의 마린가스로부터 LNG 운반선 2척을 수주를 했고요. 또 다른 유럽 선주와 컨테이너 선 6척을 수주를 했다라고 합니다. 이게 총 계약 금액이 1조 8,400억 원. 2025년에 인도 예정이고요. 그래서 현재까지 올해 들어서만 LNG 운반선 5척, 컨테이너 6척, 해양 플랜트 한척 해서 총 27억 2천만 달러. 27억 2천만 달러면 거의 한 3조 원 수준이죠? 3조 원 수준의 수주를 했다. 한달 만에 이런 성과를 거뒀어요. 현대중공업과 합병은 물 건너갔지만 수주가 이렇게 잘 돼서 실적이 좋아진다라고 한다면 정상화에는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가가 반등이 나오고 있고요. 오늘 수소와 관련된 종목들도 오늘 강세를 보이는데요. 이게 설 연휴에 있었던 뉴스인데 한국에너지기술원에서
수소 연료전지 핵심 부품을 대량 생산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했다. 이런 뉴스가 나오면서 관련된 종목들이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국내 최초로 프레스 금형을 이용해서 스탬핑 금속 분리판 기술 개발을 통해서 2kW급 고체 산화물 연료전지 스택, 그러니까 이게 수소차 연료전지의 핵심 부품이 되는 거죠. 연료가 되는 거죠. 이 스택을 제작 운전하는 데 성공을 했다. 대량 생산하는 데 성공했다라고 합니다. 해당 스택이 포스코에서 개발한 연료전지용 금속 분리판 소재를 이용했고요. 세종공업에서 제공한 금형 기술과 동일 브레이징 접합 기술을 통해서 제작됐다라고 하면서 세종공업 오늘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좋은 소식들이 들려오면서 특징주들 오늘 급등한 종목들도 좀 있었고요. 오늘 시장이 나쁘지 않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코스피가 2%, 코스닥이 2% 이상 상승을 하고 있는데요. 이런 상승 흐름들 좀더 이어졌으면 해요. 한달 내내 괴로웠는데 2월에는 좀 반등이 나오면서 웃을 수 있는 시장이 됐으면 하는 바람 말씀드리면서 저는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계좌에도 빨간불이 많이 들어오기를 기원하면서요. 저는 내일 아침 8시 50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